자, 오늘은 초복입니다. 초복이고 해가지고 삼계탕을 한번 끓여보려고요. 일단 물을 현재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내용물은요. 제가 산에서 직접 채취한 이거 산도라지.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벌나무 껍질이에요. 산도라지, 벌나무 껍질. 이 엄나무로 배실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산양산삼.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100가지 독을 다스린다는 자한대. 그 다음에 이거 상황버섯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더덕 있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갱년기에 좋다는 백수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육수를 한번 내 가지고서요. 그리고 또 닭은, 닭은 진짜 오리지널. 토종닭으로 준비했습니다. 토종닭 두 마리에다가 여기 보이나요? 똥집까지. 이렇게 좋은 약재, 다 국산 자연산 약초로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렸던 엄나무, 엄나무로요. 일단 넣고 엄나무도 좀 먼저 울궈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 전 보여드렸던 약초를요, 다 이 안에다가 다 모아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육수를 빼서요, 맛있게 자연산 약초로, 국내산 자연산 약초로 해서 오늘 복날이고 하니까 맛있게 백숙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네. 와, 한약재, 향이 너무 좋아요. 여기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닭두 마리 들어갈 거고요. 약재가 자연산으로 해서 좋은 것들 다 넣습니다. 복날에 또 이런 거 먹고 해야 또 원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더위에도 잘 이겨내고요. 향이 끝내줍니다. 향이. 깨끗하게 손질한, 우와, 이건 토종닭이에요. 육개닭이 아닌 토종닭. 토종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닭. 오늘 초복이고 하니까 좋은 분들과 먹기 위해서요. 토종닭 두 마리. 그 다음에 닭똥집. 똥집도 다 손질해 놨거든요. 닭똥집도 좀 들어가고. 아, 너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죠. 푹 담궈줘야 되는데, 기존. 아따, 더럽게 뜨겁네. 아, 끓였으니까 뜨겁긴 한데,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얘를 푹 담궈줘야 되는데. 뭐, 익으면 옥으로 들겠지요? 익으면 옥으로 듭니다. 이렇게 또 계속 또 삶아 되겠습니다. 지금 잘 익어가고 있나? 이게 지금 가스만 지금 두 통째예요. 지금, 닭 들어간 지는요, 약한 시간. 지금 토종닭이거든요. 조금 오래 하느라고. 여기 지금 막 이제 다 하면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살다 터졌네. 제대로. 야,
향도 너무 좋아요. 고급 약재들 다 넣다 보니까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완전 보양식입니다.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팔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냥사냥. 이게 지금 한 채분. 이거 한대 놓고 봐. 이게 30만 원. 저거 한 채. 저거 밥들만 떠놓고 밥들. 자, 이제 사냥삼 들어갑니다, 이제. 아, 지금 방송 키 안 나오네. 아니입니다. 이제. 팔팔 끌래. 요 육수에 이제 사냥삼 투척합니다. 사냥삼도 한채 넣고 이거 100만 원짜리예요 지금. 이렇게 다 하면은요. 어디 가서 보시겠습니까? 자,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익히고 나면은 이제 맛있는 백숙이 완성이 됩니다. 해서 제대로 이제 익었네. 아니, 이제 끄집어내서 아니,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끄집어내면 돼요. 이제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약이요, 약. 약이요, 약. 와, 겁나 삶았더니요. 닭이 진짜 완전 흐물흐물해졌네. 입에 들어가면 녹겠다. 맛만 없어. 응? 맛은 기가 막히지. 진짜로. 이거 어디가 돈 주고도 못 사먹는다. 아, 가게를 이거 진짜 여기 와봤으니까 아까 내가 저 요수 이렇게 나가니까 보고 알았구만. 아다는 많이 왔어. 왜 이거? 그냥 흐물흐물하다. 흐물흐물. 어? 이게 그거네. 흐물흐물. 그거 내 거야. 너무 너무 삶았다. 그냥 입에 들어가면 녹는다 그냥. 언니 저거 쓸래? 예, 똥집도 있고. 오빠 쓸 거야? 똥집도. 오빠 써 그럼. 아니 누가 주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니까. 자, 이고요. 그냥 살이 다 떨어져. 너무 봤어, 너무. 아, 불명이 훔친다. 아, 방에서 뭐 이벤트 했을 때 뭐 양도하는 그런 부분을. 아, 눈치 보여. 자, 일단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숙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일단 드셔보세요, 형님. 우리 이따 술 한잔 안 줘?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똥집. 진짜 이거? 이거 지금 우리 토종닭이에요, 토종닭. 토종닭 두 마리 지금 했습니다. 닭똥집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똥집이 어째? 여기 있는 게 다 여기 있냐? 닭이 두 마리인데 똥집이 두 개밖에 없지. 아니죠. 아, 이모한테 이거는 저거잖아요, 형님. 토종닭이라. 이거 토종닭이에요. 육개닭 없어요. 얘보다 제가 더 있었는데. 그치? 아, 먹고 다시 이거 먹으면 돼. 다 올릴 거야. 똥집 먹어. 똥집 먹어봐. 형님 똥집 드셔보세요. 똥집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진짜 이거 약재값만 돈 100만 원 들어갔다니까. 진짜 이거 사냥삼도 드셔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뭐지 이거? 골뱅이 무침. 네, 이거는 이제 오순 무침. 그래서 이제 오순에다가 똥집. 소금이 필요가 없어. 소금이 필요가 없고.
너무 커요. 네, 이렇게 닭에다 해서 네, 오순이랑 해서 이거 매끈해. 맛있지? 국물은 더 맛있어. 그 다들 저혈압이 그 어지럽다 그래서 내가 3까지 넣은 거니까 3도 씹어먹어 같이. 아 저혈압. 자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도 이 삼복더위에 초복입니다 오늘. 네, 맛있는 닭백숙 삼계탕 드시고요. 올 여름도 네, 건강하시고 네,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저희는 네, 맛있게 먹고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위 조심하세요. 자 구독 좋아요 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